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1,500개 가량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오늘도 참 어려운 장이었죠. 자, 오늘도 시장의 시황,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저희 주식 닥터가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뜹니다.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후 이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수요일 함께해 주실 주식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닥터의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닥터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 또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결국 동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5거래 연속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3,220선이 잠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3,22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거셌는데 일단 외국인이 오늘 1조 6천억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1,156원 선까지 오르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까지는 상승세를 지켜내다가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51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다만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으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크게 밀렸던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주들의 하락 때문이었는데요. 이 디램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무려 6% 넘게 빠지면서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상승했던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주의 시세가 지속이 된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 밖에 오늘 철강주와 은행주, 치과치료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 또 장 후반에는 물류 관련주들도 탄력이 강해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계속 우려되는 부분은 이 대형 반도체 주들의 약세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어제 좀 저녁이었죠. 오늘 아침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 명이 돌파했다는 언론 소식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2,223명, 네, 작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이후에 최대의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거기에 시장을 영향을 받아서 양대지수 출발부터가 갭 하락부터 출발하면서 좀 약세의 출발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기관하고 외인도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연이어서 보여왔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지수 반등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좀 하락 마감, 약보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어저께 반도체에 관련해서 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주로 코스피 지수의 비중이 높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하방 압력이 좀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는 오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압박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반도체주의 약세가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요즘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라는 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고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랜톡에서는 또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 7월 14일 공략주 대정화금입니다. 자, 어제 이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수익률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이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작년부터 뭐 코로나 덱사메타손이라는 원료물질을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시장에서 좀 크게 코로나 치료제로서 작년 한 해 좀 많이 주가의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셀트리온에다가도 말 그대로 뭐 납품을 한다, 원료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전망이 돼서 7월 14일경에 제 노란톡방에다가 공략주로서 26,250원에 진입하는 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 내내 솔직히 재미없는 이렇게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어저께 한 번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3주 만에 무려 25%나 넘게 상승,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난해 SK케미칼하고도 합작 법인을 세웠습니다. SK케미칼 대정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었는데요. 면역 조절제로 사용되는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면서 SK케미칼의 계열 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저께 식약처에서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으면서 그 관련주로서 수혜가 부각이 된다라고 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마감 자체는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했지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치료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정진 주식닥터의 공략주들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기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그 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언급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코로나 수혜주들 시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수혜주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관련 수혜주들 흐름을 좀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련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치료제 관련해서 충분히 수급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거의 7월 초부터였죠. 1,000명이 돌파한 이후로 그 1,000명 아래가 좀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1,000명대로 상회하면서 오히려 1,800명까지 올라가면서 좀 굉장히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나마 1,400명대로 좀 축소되면서 다행이다 했는데 바로 이번 주부터 다시금 2,000명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다시 뭐 진단키트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공략했던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관련주 중에서 바로 CTC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아무래도 치료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됐기도 했지만 진단키트 관련도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M&A, 뭐 블록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제가 8월 초에 아무래도 치료제 관련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란톡 방에서 좀 공략을 제시해드렸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30%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35% 가까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공략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다시금 수급이 빠질 수 있는 단기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차라리 수익 실현하는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어떤 쪽으로 어떤 테마로 수급이 이어질지는 충분히 판가름 한 뒤에 다시금 공략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주 내에서도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오늘은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또 우리 주식닥터님의 또 다른 공략주, 진단키트 주인 CTC 바이오가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그럼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급이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장 많이 또 수요가 되는 게 바로 검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늘어난 사람들도 당연히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기업들 주가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식약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죠. 임상 3상 시험승 이 소식이 좀 오히려 국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에 관련된 회사들도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나 치료제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략하기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쪽으로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꼭 점검해 봐야 할 게 또 반도체의 주인 것 같습니다. 4분기에 D램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5% 이상 하락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7만 전자, 또 SK하이닉스 연중 최저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기대감이 많이 걸렸던 상황인데 다시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 자체에 그런 쇼티지라고 하죠. 공급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호재나 혹은 실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비적인 심리가 꺾일 수도 있는 약간 부정적인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인텔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투자한다. 반도체 뭐 공장 설립이나 직접 생산에 대해서 직접 투자한다. M&A 한다라는 또 소식 자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이 그만큼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반도체 정말 치킨 게임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습니다. 예, 서로 단가를 낮추면서 굉장히 살아남는 자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치킨 게임을 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게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텔이 시장을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기간에는 뭐 그게 경쟁의 우려가 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힘든 시기도 거쳐왔고 그러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뺏기거나 크게 뭐 하락할 것 같진 않다라고 좀 안 좋게만 바라볼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반도체의 좀 하락이나 약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은 외국계 증권사죠. CLSA라는 증권사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그냥 하강 국면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 축소를 좀 보고서를 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전자기기 수요하고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고 축적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업들이 재고 축적을 해와서 단가가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 DDR 이런 것들 계속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점차 PC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OEM 업체들 여기서부터 재고 축적을 지금 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밝히면서 오히려 그만큼 공급 자체가 점차 증가하면 다시 단가가 낮아져서 실적에는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재고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공급 부족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단가가 높아지는 거에 단기적인 실적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재고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판매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오히려 좀 나쁘게만 생각하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K도 역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강기였던 2018년도 시절에 매출 회복을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역시나 20% 가까이 실적이 증가하면서 분기 매출 무려 10조 원을 지금 돌파할 것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판매나 실적이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올 1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부터 삼성전자 오너의 빈자리 이게 오히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리스크를 작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거든요.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 국면을 보여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오너 빈자리 리스크가 좀 다소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주가도 역시 혹은 사업 전략도 역시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혹은 반등 구간이나 모멘텀을 다시 이어서 시작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반도체 관련주들을 충분히 매력적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텔이나 TSMC 같이 경쟁사들이 대규모 투자 소식을 잇따라 발표하는 데 반해서 삼성은 좀처럼 투자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많은 시장에 우려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좀 수급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요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특징적인 업종에 대한 의견과 또 처방전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제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면 오픈 채팅이 뜨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에 나온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따로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공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PSR 불스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스캡틴. 예, 오늘의 주식의 원포인트 레슨은 바로 필살 불스기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교육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아주 주린이를 위한 교육을 맞춰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만의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레슨. 네, 바로 필살 불스 기법입니다. 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황소를 뜻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황소는 바로 이렇게 치고 받는 거 있죠. 예, 올라간다. 상승을 나타내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베어. 곰이죠. 이렇게 내린다 해서 오히려 하락은 베어를 나타내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만국 공통어로 되어 있는데요. 황소, 말 그대로 불스캡틴. 저는 올라가는 대장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불스캡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저만의 기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거, 저만의 제가 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소 좀 축약하고 압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필살 불스 기법이 여러 가지의 기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가장 첫 번째 순서로서 실전 매매 혹은 단기 공략하기에 단기적인 투자 기간을 잡고 공략하기에 좋은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교육은 초단기법하고 단기법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살 불스기법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수년간에 단연간에 진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사례들을 추격해서 일정한 패턴들을 찾고 그러한 패턴들로 인해서 쉽게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끔 수학의 정석 같은 우리 주식 매매 정석 같은 이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공식들로만 추격하고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를 거의 최적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꼭 정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여기서 방법을 찾아내시면 더욱 좋고요. 응용하신다면 더욱 좋고요.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서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타점을 잡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에 이러한 주식들의 패턴이나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들이 보이는 그 딱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오히려 추천내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점점점 제가 추격해서 만든 패턴 분석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 이동평균선을 계속적으로 교육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주린이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의 체결 가격입니다. 5일선 이런 것, 5일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주가가 5일 동안에 움직인 선이다. 일주일이죠.
5거래일이니까. 그리고 21선 말 그대로 한 달치의 주가의 움직인 선입니다. 61선 말 그대로 1분기 3개월 동안의 주가가 움직인 선이다. 예, 그리고 뭐 241선 1년치의 주가가 움직인 선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들은 과거의 데이터들이고 이 과거의 데이터로 인해서 같은 패턴이 보이면 미래에도 이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오히려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은 매수, 매도하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심리선이다. 심리선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거기에만 맹신하지만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많이들 참고하시는 게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호재가 나오게 되면 강한 상승이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아, 나 빨리 수익 실현해야 돼 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막 일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다시금 좀 하락했네. 이 정도 다시 다 좀 내려왔네. 싸졌네. 다시 사야지 해서 다시 재구매가 들어가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들이 일상적으로 늘상적으로 모든 주식의 주가에 주가의 움직임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심리적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심리의 일정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패턴들을 딱 집어서 이 패턴이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오더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더라 하는 네, 이러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초단기법입니다. 제가 초단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단기간에 오히려 짧은 뭐 하루, 이틀, 3일 내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을 좀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3일 이내면 거의 뭐 초단기법이다라고 제가 명칭을 지었는데요. 바로 이제 5일선 매매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흔한 제가 패턴을 찾다 그랬잖아요. 가장 흔한 패턴이 바로 이 깃발 패턴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 이 깃발 패턴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참고할 수 있게끔 여기에 차트를 제가 딱 캡처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딱 깃발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깃발 모양? 그죠? 깃발 모습 딱 보이시죠?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초단기법, 필살 불수기법의 초단기법은 이 깃발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네, 실제로 조건은 거래량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거래량이 안 나왔고 주가 일봉 흐름만 나왔습니다.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네, 일봉 흐름만 나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전일 대비해서 최소 3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거래량이 뭐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매수한 사람, 매도한 사람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가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그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을 300% 이상 나왔다. 그러면 어제 이게 만 원에 10명한테 거래된 게 실제로 300명한테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매매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300%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800% 이상도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최소 기준으로 봤을 땐 최소 300% 이상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이거 일봉이라 그랬죠. 일봉. 예, 일봉이 최소 15% 이상 급등을 해야 됩니다. 15% 이상 급등을 해야 돼요. 급등.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장대 양봉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장대 양봉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게 장대 양봉인데 네, 이 장대 양봉이 최소 15%는 돼야 된다. 네, 15%. 15%는 돼야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이 장대 양봉 이후에 2개 혹은 4개 이내 2개 혹은 4개 하나 둘 셋 4개죠. 하나 둘 3개죠. 그다음에 하나 2개. 네, 이렇게 2개에서 3개, 4개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렇게 최소 2개에서 4개 정도 단봉이 있어야 된다. 짧은 봉. 네, 짧은 봉이 있어야 됩니다. 짧은 봉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바로 이게 5일선이거든요. 네. 5일선을 지지가 돼야 된다. 네.
5일선 지지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일선 지지가 되고 장대 양봉 이후에 두세 개의 단봉이 있고 5일선 지지가 되면 이 깃발 패턴을 딱 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이러한 확률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 거기에다가 저는 딱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차트만 보고서 매매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의 뭐 상황도 봐야 되고 일정, 그다음에 재료. 현재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한 오늘 시장에서는 아 코로나 치료제들이 굉장히 강세다 했을 때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쫙 찾아보다가 선택해서 매수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며칠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네, 이러한 종목들을 주로 매매하다 보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제가 일정한 패턴들을 찾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말 초단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1번, 2번, 3번. 중요한 건 이게 오화 조건이 아니고 엔드 조건이어야 된다. 엔드 조건. 네, 엔드 조건. 이 세 개의 조건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화 조건 아닌데 이 중에 하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딱 오화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은 예시들을 찾아봤어요. 예, 차트를 한참 찾아봤는데 그 예시들을 제가 딱 종목명은 공개할 수는 없고 제가 딱 압축해서 요약해서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봤을 때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첫날 나왔죠. 네, 길게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30%나 갔어요. 15% 이상 갔죠. 네, 거래량이 여기 안 나왔지만 거래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78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의 봉이 나왔죠. 단봉이 나왔죠. 단봉, 짧은 봉 나와서 5일선도 유지가 됐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거의 부합했죠. 그러면서 바로 네, 상승을 보였거든요. 예, 제가 공략했던 데는 요 지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음봉, 여기서 단봉에서 좀 공략을 했는데 하루 출렁거리더니 바로 상승 망합했고 그 다음 날에 거의 또 바로 예,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상한가 도달하고 빠진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단기간에 딱 이틀 만에 32% 수익을 얻었던 네, 실전 사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종목도 거의 보시면 이 봉이 너무 커서 작아 보이지만 얘도 상한가보다 조금 안 되기에 2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서 단봉이 하나, 둘, 두 개 나왔습니다. 세 번째부터 단봉이긴 하지만 점점 올라가는 단봉이 나왔어요. 어쨌든 얘도 깃발의 모양을 보이지만 그 이상부터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날, 세 번째 날 또 공략했거든요. 네, 공략해서 바로 25% 급등, 추가 상승, 예. 이렇게 딱 3일 만에 거의 뭐 38%. 이 욕심내서 이걸 제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또 이 패턴이 유지가 되길래 좀 더 기다렸다가 오히려 38.5%까지 수익을 실현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도 역시 같은 패턴이지만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패턴은 유지가 됐다. 일반적으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사례는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너무 이게 좀 신기한 게 5일선이 갭 상승 이후에 계속 떠 있다가 이 하단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더라고요. 네, 지지가 됐고 완벽하게 또 깃발 모습을 좀 보이기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보니까 벌써 여기서 벌써 1,400%, 1,500% 가까이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도 터져줬고요. 그래서 바로 유지가 되고 지지가 돼서 5일선 지지되는 시점에서 바로 공략을 했는데 예, 공략하자마자 바로 당일날에 뭐 28% 급등했고 그 다음날에 또 18% 급등을 하면서 거의 32.4%나 예, 정말 이틀 만에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네 번째 사례는 좀 더 특이한 사례입니다. 좀 특이한 사례가 뭐냐면 얘는 오히려 단봉이 야금야금씩 올라가면서 예, 아래에 수급을 좀 받쳐주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여기서부터 봤거든요. 이 라인부터 봤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얘도 한 20% 넘는
장대 양봉이었는데 하루 이틀, 네, 이틀이 진행되고 세 번째 단봉일 때 오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등하고 상승 들어갈 때 전화 이 지점에서 들어갔거든요. 이 지점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만, 네, 그날 상한가 가면서 29% 가까이 상승. 예, 그래서 29%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패턴들을 일정하게 보시면 오히려 이게 실질적으로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깃발 모습, 네, 이런 깃발 모습, 또 이런 깃발 모습, 이런 깃발 모습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깃발 모습을 그렸을 때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깃발 패턴을 갖고 있어서 공략을 했는데 굉장히 또 굉장히 성공한 사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 사례를 보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갔습니다. 30% 상한가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300% 넘게 터졌고요. 예, 그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좀 빠지는 듯 했지만 여기서는 5일 전에 딱 지지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갭상승 출발하면서 오히려 이때 저는 이때 공략하기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이때부터 공략해도 늦지는 않았다. 그래서 당일날만 공략해도 바로 한 28% 넘게 상승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 찍고 나서 반등 올 때 종가 부근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34% 넘게 이틀 만에 하루 이틀, 34% 가까이 오히려 바로 이틀 만에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모양도 똑같죠, 아까랑. 전에 봤던 건 똑같죠. 좀 장대 양봉이 나왔고, 여기가 한 15%라고 치면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하게 단봉들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지가 됐고요. 5일선도 당연히 딱 지지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바로 갭상승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러면서도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30% 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사례를 보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초단기법인 사례입니다. 초단기법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기준으로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법입니다. 초단기법보다는 좀 더 긴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 이후에 당장 뭐 더 길게 가는 건 아니고 매수 이후에 마찬가지로 공략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에 대신 뭐 일주일이나 뭐 10일 이내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의 패턴을 찾다 보니까 단기법으로 제가 명칭을 지었는데요. 바로 가장 큰 특징은 직삼각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직삼각형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이런 것도 직삼각형이고 뭐 깃발 패턴하고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21선이다. 이거는 21선의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조건 상승 1파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보시면 상승 1파예요. 이게 상승 1파가 강하게 나와야 돼요. 딱 장대양봉 하나가 아니라 뭐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의 1파로 보는 겁니다. 그런 1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 되고요. 최소 뭐 30%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달 동안, 즉 캔들 18개 이내, 캔들이 뭐냐면 상승 1파 이후에 1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이건 13개죠. 18개 이내에 18개 이내에 이 21선입니다. 파란색이 지금 21선이거든요. 21선을 딱 지지가 돼야 됩니다. 네,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길어지고 지지가 되면 약간 의미가 없고 18개 좀 넘어가면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18개 이내에 좀 지지가 되고 물론 10개 때 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7개 때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첫 번째 장대양봉 있죠. 첫날 장대양봉. 이 첫 번째 장대양봉에 지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장대양봉 이렇게 윗꼬리를 달린 경우가 있잖아요. 윗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이렇게 지지하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이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을 해야 이렇게 패턴을 그린다. 직삼각형 모양을 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럴수록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단파 크게 나왔다가 거의 다섯 개 만에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21선이 지지가 됐죠. 21선 지지가 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상한가 상한가 바로 찍었습니다. 정말 5일 만에 거의 140% 넘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삼각형을 그려놓고서 바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굉장히 더 높게 상승하는 힘을 보였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데 첫 번째 상한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지지가 됐죠. 쫙 지지가 됐죠. 그리고 21선 계속 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튀어 올랐어요. 이 튀어 오른 것만 해도 62%예요. 며칠 만에 62%예요? 단 일주일 만에 62% 갔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단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갔죠. 그 이후에 상승 파동 한번 보였습니다.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상한가 라인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21선도 지지했네. 그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의 봉을 지지한 다음에 바로 급등하면서 40% 넘는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요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승 1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요게 이렇게 상승 1파를 보여지고 나서 단 6개 만에 21선 지지가 됐고 21선 이후에 바로 급등을 하면서 30%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단에서 뚫고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 1파가 나왔었고 첫 번째 양봉 지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21선을 지지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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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열, 셋, 열, 넷. 14개 이내에 봉 지지하고 나서 튀어 올랐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35% 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단기법도 찾아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정한 패턴을 찾다 보면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게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의 레슨을 좀 정리해 보자면 말 그대로 초단기법은 깃발 패턴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깃발 패턴이다. 그리고 단기법은 직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가에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한 패턴, 과거의 일정한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도 이러한 패턴을 그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예상치, 이걸로 좀 잡고 투자하는 게 바로 필살 불수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주식 레슨은 원포인트 주식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필살 불수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캔들과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기준 잘 확인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설명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궁금증 해결해 주시고요. 또 추가 교육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뜨는데요. 다시 한번 검색하시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수 기법 입력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면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좀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또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또 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나 혹은 내일이라도 가능한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딱 끝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가능성이 굉장히 수급이 몰려들 이러한 가능 섹터를 공략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코로나 치료제 혹은 코로나 진단키트 혹은 비대면 재택근무 이러한 관련주들이 코로나 확산세에 바로 수급이 집중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오늘도 원격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단키트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필살 불스 기법으로 뽑은 바로 섹터가 바로 비대면 원격 의료에 관련한 테마입니다. 네,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 역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필살 불스 기법으로 제가 장 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유행기관 EMR 시장이죠. 시장 점유율 무려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 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무려 2만 4,400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 이런 의료 기기들 있죠. 네, 이런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원격 의료의 차세대 가장 좀 시장에서 빛나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차상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 제가 이번 주 좀 공략하기 좋은 기업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유비케어라는 유비케어라는 요 종목입니다. 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앞으로 충분히 원격 의료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 유입이 될 수 있다.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 단기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 바로 유비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은 원격 의료 관련주 유비케어입니다. 자, 오늘은 히든 종목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급을 지켜보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바로 제시해 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한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뜨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불스 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뜨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바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불스캡틴 오타 없이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여기까지 또 꼼꼼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계속해서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 참석하셔서 활용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